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종목을 확인해 볼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APTC, 펩트론, 주성 엔지니어링, 미래 나노텍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요. 반종민 소장의 픽은 GS 글로벌, 하이브, 큐라티스, 대상, 퓨런티어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10가지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자세하게 두 분이 알려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자세하게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지금 QR코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스마트폰 꺼내셔서 이 QR코드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는 링크가 공개되고요. 아니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저희가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시청자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종목 알아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아, 시간 제한이 있어서 아쉽다. 땡 칠 때 반 소장님이 굉장히 풀이 죽고 아쉬워하신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많은 종목을 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자, 이태근 전문가님 여섯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래도 지금 코스피가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아직은 뭐 이제 약보합성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뭐 2차 전지에 대한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전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계측 장비를 또 이제 생산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계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KLA사가 사실 독점했던 이런 시장이었는데 네.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성공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작년에 좀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 이런 예상치를 또 이제 점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12인치 오버레이 장비 신 모델을 또 개발 중에 있고요. 아마 이제 하반기에 좀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잘하면 내년 초에는 또 이제 이제 신모델에 대한 매출도 뜰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거는 이제 내년부터 매출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중국 기업들에게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들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받았고요.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 뭔가요? 네,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 이 GS 글로벌은 그 종합 무역 상사인데요. 사실상 지난 4월에 이제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그때 당시 때 페라이트 때문에 부각을 그렇죠. 받으면서 크게 상승하다가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GS 계열사 엘리먼트라고 있는데 이 엘리먼트가 이스라엘 모듈러 건축 자문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최근 좀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SY에서 연이어서 좀 얘기를 못 드렸던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된다 한다면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모듈러 주택이든 건축 사업이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연관성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이러한 GS 글로벌에 대해서 그 자문을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지 본격적으로 뭐가 데이터가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는 좀 테마 성으로 흐름들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GS 글로벌과 엘리먼트 관련된 그 GS 계열사의 경우에는 철강 트레이딩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연관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에 대해서는 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3,100원대까지도 일단 일시적으로 좀 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상승을 했을 때 3,100원 정도 된다 하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더 크게
상승하기에는 다소 좀 모멘텀이 적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땡, 좋습니다. GS 글로벌까지 다시 한번 좀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 이태근 정관님의 다음 종목 뭔가요? 네, APTC입니다. APTC? 네. 네. 반도체 이제 건식 식각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이 이제 300mm 이제 실리콘 식각 장비인데요. 사실 이제 APTC 같은 경우는 주력 공급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 이 14,000원, 13,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이런 주가 흐름들이 꾸준히 이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보유한 기술로 인해서 자체 플라즈마 기술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건식 식각 장비 뭐 말씀 좀 드렸고 아무래도 이제 10스키보단 이 건식이 좀 더 미세한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내에서도 이 건식 식각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라든지 이 APTC라든지 소수 기업만 지금 이 기술이 가능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을 제외하고 이미 외산 기업들 거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식각 비율이 지금 국산화 비율이 20%가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앞으로 더 이제 활동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APTC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 보면서 체크하시면 뭐 긍정적인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APTC까지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함께 참고를 하면서 저희가 투자하는 데 참고를 해볼게요.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반 소장님. 네, 하이브고요. 하이브. 이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사업을 좀 영위를 하면서 확장되는 네.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는 엔터주로서 뭐 계속 좀 아티스트 쪽으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사업 영역이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AI든 게임이든 이쪽에 부가 사업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슈가 있는 것은 4분기부터 세븐틴 등에 좀 컴백을 할 예정인데 지금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모두 좀 컴백을 한다 합니다. 그만큼 이게 제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는데 아직까지 뭐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23일날 발매를 하는 세븐틴의 경우에는 벌써 12일 기준으로 제가 체크를 했을 때 미니 11집 그 선주문이 467만 장을 좀 기록을 했다 합니다. 네. 그만큼 먼저 이제 대박 좀 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주가는 그렇게 좀 흐름들이 다소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전국도 뭐 솔로 컴백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엔터주로서 그 최선호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취하시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조정이 된다 한다면 20만 원대 아래 때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셔서 25만 원대 다시 매도를 하시고 이러한 흐름들을 땡. 예. 알겠습니다. 20만 원 아래 내려왔을 때 하이브를 담아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라는 요약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태근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당뇨병이라든지 이 비만 치료제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한 번 맞으면 보통 이제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지속형 이런 주사제를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품 대비했을 때 아무래도 좀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속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위고비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3만 원 선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4만 원대가 좀 돌파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펩토론이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술 수출을 좀 이제 가능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암 치료제 같은 경우도 펩토론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네릭 기업에서는 아직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지켜보시면 땡.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가겠습니다. 반 소장님의 여덟 번째죠. 네, 큐라티스라는 기업이고요. 큐라티스? 백신 네. 전문 업체입니다. 백신 네. 전문 업체인데 자체적인 생산은 시설을 좀 보유라고 하고 있고 국내외 그 바이오 신약 개발 기업들에게 그 CMO나 CDMO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이라크 그 이맘 후세인 홀리 시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좀 내용이 그런데 거기 이제 재단인데 이라크 네. 재단이 있는데 산하보건 그 의료교육청과 한국 이라크 우호재단과의 백신 플랫폼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좀 어느 정도 체결한 게 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앞으로 합의서가 뭐 오고 가게 된다 한다면은 뭐 굉장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외에 이러한 흐름들이 통해서도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4.5조 그러니까 4조 5천억 규모 그 필리핀 그 결핵 백신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할 기대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큐라티스는 단기적인 상승 동력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외에 뭐 지난달 25일 때 제3자 배정 그 유상증자라고 있는데 25일이면 지난달입니다. 그래서 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120억 원을 좀 발행을 했는데 전환사채 발행이 대략 발행에 대해서도 한 40억 원 규모, 그러니까 총 전환사채랑 포함해서 한 160억 규모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그 밴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공모가가 4천 원 하회 후부터 이제 추세 전환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 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큐라티스 지금도 좋은 자리다라는 의견까지 마지막에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아홉 번째 종목입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네. 반도체 증착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주요 공급사가 이 SK 하이닉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다들 뭐 그 중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 보면은 차트가 뭐 밀린 적이 없다. 아, 그만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사이클이 뭐 그동안 뭐 좋지 않았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 때문에 이제 HBM에 대한 이런 흐름들 그리고 이런 장비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에 수급이 좀 잘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이제 근소하긴 하지만 이제 양봉 떠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차피 이 DRAM 가격이라든지 NAND 가격들도 계속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생산량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재고 때문에 감산을 축소했던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내년을 좀 기약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산업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DDR5라든지 그리고 이제 HBM 관련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향후 주가에서도 전 고점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뭐 중국이나 해외 쪽 매출도 긍정적이니까요. 이 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소개받았고 이번에 반 소장님의 아홉 번째는요. 네, 대상입니다. 대상. 이 대상은 그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식품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선스 팟 그 가격 반등과 전분당에 따른 그 수익성 회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라이선스 팟에 대한도 그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라이신스입니다. 라이신스 팟에 대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고 그 로컬 업체로
4월부터 라이신 공장에 대한 일부 셧다운을 하면서 공급 과잉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옥수수, 그러니까 하반기 옥수수 투입 부담이 점진적으로 좀 경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 분당 수익성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주가 추세 요인이 7월부터 그 우상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외국인의 그 순매수가 계속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 좀 유입되는 점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우상향 추세의 전환을 계속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PBR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배당 수익률이 뭐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뭐 저가 매력도 플러스 결국은 배당까지 좀 노리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접근하신다면 2만 1000원까지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요. 네,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 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이제 본 사업은 이 광학 필름이라든지 뭐 네. 반사 필름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뭐 디스플레이나 터치 패널 이런 쪽에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리튬주들이 상승 흐름들을 좀 나왔는데 네. 이제 이 미래 나노텍이 작년에 2차 전지 소재 기업이죠. 미래 첨단 소재를 이제 보유를 하게 되면서 이 2차 전지 사업도 진출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이제 겨울 이 동절기를 대비를 해가지고 리튬 가격 방어를 위해서 지금 수급 조절에 나섰다라는 이런 흐름들 때문에 네. 어제부터 이제 리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을 좀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뛰어 오를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 가격이 이제 반등을 바닥까지 충분히 리튬 가격이 내려왔다 반등을 꾀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재차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주들 꼭 지켜봐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 첨단 소재가 양극재 첨가제, 수산화 리튬 이런 부분을 분말 가공하고 있고요. LG엔솔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 LNF 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얼티엄 셀지에 3년간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지켜보시면 땡.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미래 나노텍까지 10가지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퓨런티어고요. 퓨런티어. 이 퓨런티어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그 자동화 장비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조립 장비 및 검사 장비 쪽에서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제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은 자율주행과 연관된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에 따라 그 상반기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전년 동기 대비 400% 급증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영향이 계속 좀 더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주 잔고에 따른 부분들이 6개월 대 매출로 좀 인식이 되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주가 나오면은 바로 재무적으로 빠르게 반영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실적 만약에 수주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재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이 자율주행에 따른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미래차 산업에 대해서도 6대 산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산자부에서도 그 예산안 편성이 되어 있는 시점이 그 지난 9월에 좀 예산안 그 계획을 제출을 하면서 12월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관련된 정책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고요. 현대차가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결국은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퓨런티어까지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 종목까지 두 분이 2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 가운데 탑픽 종목을 골라보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만 들어볼게요.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셨어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미래 나노텍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 라인은 이제 17,200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조금 더 빠져도 16,600원 라인까지 빠져도 뭐 괜찮으니까요. 네.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을 골라주셨고 반 소장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마지막 종목인 퓨런티어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입니다. 38,000원이고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과 퓨런티어를 오늘 탑픽으로 두 분이 골라주셨어요. 가격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시청자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